제2의 전성기를 맞은 씨름. 그 중에서도 여자 씨름을 널리 알리려는 그녀들의 도전은 올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안방극장 1열에서 즐기는 씨름의 매력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우. 전국 각지에 있는 여자 씨름 유망주들이 모여 우리나라 문화유산인 민속 씨름을 국민 스포츠로 부활시키기 위해 한 해 열심히 달려온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인데요. 열심히 훈련 중인 우리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을 제가 만나러 왔는데 감독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영동군청은 저 2021년 1월 1일로 창단된 팀으로 올해 이제 1월달 딱 1년 된 팀입니다. 선수는 외학급 2명과 국가급 2명, 무궁화급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6명 선수로서 작년에 저희가 우수한 성적도 냈고 올해도 뭐 명절 되면 모험대회를 잘 준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가 지나도 모래판이 그녀들의 열정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웠는데요. 외학급의 양윤서, 이나영 선수. 국가급의 임수정, 정수라 선수. 마지막으로 무궁화급의 신유리, 백주희 선수까지. 다시 보니 반가운 얼굴들이며 또 새로운 얼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년 만에 저희가 다시 찾아오게 됐는데 우리 임수정 선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군청 씨름단 주장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의 간판 선수이자 대한민국 여자 씨름 최강자 임수정 선수. 현재까지 전국 여자 천하장사 6회, 각종 장사 씨름 대회 포함 21회의 장사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그 기록을 날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떠나네요.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이 작년에 창단이 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입상도 많이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6번의 우승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추석 때에서 장사를 했고요. 그리고 천하장사라고 여자부 통틀어서 이제 체급 없이 하는 경기에서 또 우승을 해서 잘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1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 국가급 추석장사에 등극한 임수정 선수. 속발을 잡으면서 해야 됩니다. 오, 배치기! 임수정! 멋집니다. 순간에 장사를 하네요. 대회에 참가만 했다 하면 장사에 등극하며 작년 한 해도 대한민국 여자 씨름판을 평정했는데요. 야, 정말 열심히 해서 천하 장사까지 이 타이틀을 거머쥐신 거잖아요. 2022년에는 뭐 아주 더 좋은 성적들이 많이 있겠는데요. 아, 네, 저 개인적인 거 성적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지금 다 열심히 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단체전 우승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한번 단체전 우승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올해 단체전 우승도 거뜬할 것만 같은 이유. 장단 첫 차례를 맞아 3명의 야무진 여자 씨름 유망주를 영입하며 더 높은 도약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단합니다. 우리 세 분의 얼굴만 봐도 뭔가 이제 든든함이 느껴지는데 우리 유리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팀에 있었잖아요. 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영동군청으로 오게 된 건가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서 오고 싶었던 팀이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훈련을 같이 한 지 한 한 달 정도 되신 건데 이렇게 네.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짧지만 감독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전술적인 부분이나 뭐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잘 맞는 것 같고 뭐 팀원들도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아직 괜찮습니다. 호흡이 중요하고 네. 아직은 괜찮고 이제 네. 더 겪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안 좋아질 거다. 장난이고 뭐 분위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부터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의 저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뭐 하는 거죠? 훈련? 야, 이 씨름장에 밧줄이 있어요. 이거 밧줄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아, 저희 이거 로프트 하는 운동 하려고 예. 해요. 아, 이 밧줄 타고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고요? 네, 여기까지 네.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남자도 힘든데. 올해 역시 명문 씨름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씨름판이 고강도 훈련은 기본인데요. 오,
오, 씨름하는데 이런 훈련을 하는군요. 네, 아무런 도구 없이 오직 팔 힘만으로 꼭대기까지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선수들. 그중에서도 매학급 자랑으로 떠오르는 양윤서 선수는 FM 그 자체였습니다. 오, 정말 팔로만 올라가네요. 팔 힘으로만 올라가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아니, 이거 스파이더 오먼 아니에요? 양윤서 선수, 네.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 진짜 발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팔 힘으로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당연히 힘들죠. 네. 근데 저희가 이게 훈련 씨름할 때 이제 제 몸무게 상대를 당겨야 되기 때문에 제 몸무게가 똑같이 제 몸으로 올라갈 줄 알아야 상대도 당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맨몸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밧줄에 이어 타이어가 웬 말인가요? 이거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정말요? 타이어? 씨름장에 지금 타이어가 있는 것은 또 처음입니다. 이 타이어가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저희 씨름 잘하려고 듭니다. 예? 타이어를 듭니다. 신기한 게 타이어를 많아요. 든다고요? 네.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것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선수들 몸체만한 크기의 타이어를 들었다 내려놓길 여러 번. 그럼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남다른 체력을 자랑했는데요. 와, 대단한데요. 아, 그렇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저 엄청 무거울 텐데. 작은 건 한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40몇 킬로인가 50몇 킬로인가. 50킬로 정도? 그러면 뭐 제가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교선 씨도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50킬로야 들겠죠. 허리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없으니까 빨리 하세요. 야, 뒤에 사람 다칠까 봐. 네. 애쓰셨습니다. 네. 80킬로. 이건 움직이질 않네요. 힘들죠, 저거는.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에겐 일상이지만 일반인인 저에게는 곡소리 나는 지옥 훈련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야, 대단하네요. 우리 선수 여러분들의 저력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실력을 바로 발휘하는 건가요? 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삿발을 메고 모래판 위에 서 있더라고요. 자, 준비. 저 걱정되는데요. 아이고. 나 40살 넘었는데. 모래 털고 일어나기 무섭게 2차전 들어갑니다. 준비. 샷. 과연 2차전은? 어머, 어떡해. 아, 뻔하죠. 아, 저로 가요, 정선호 선수. 창피하니까. 교선 씨는 선수가 가요. 아니잖아요. 네. 야, 뭔가 삿발을 딱 잡았을 때 진짜 그 막 뿌리가 이제 깊이 박혀 있는 그 나무랑 막 씨름을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 사실 아무리 씨름을 했어도 이제 좀 여자라 가지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우산이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워요. 씨름할 때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전문가 다르네요. 도망가고 싶어요. 자칭자칭 여자 씨름 강소도시로 명성을 다지기 위해 선수들은 연초부터 산악훈련과 기초 체력훈련 등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매일 8시간 넘는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씨름장 위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요.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웨이트 트레이닝장인데 저희가 씨름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힘이 좀 바탕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웨이트를 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의 하루는 훈련의 연속. 그래야만 선수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작은 체구에서도 엄청난 힘과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원동력 아닐까요? 씨름장에서도 그렇고 이 웨이트장에서도 지금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막 지치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힘들지만 대회를 나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선 열심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단 첫 돌을 맞아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은 명문구단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맞춤 지도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야,
역시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선수들이 다 모여서 훈련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자세든지 좀 틀린 점 이게 뭐 동작이라도 좀 틀린 걸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보면 좀 더 본인들이 아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자 이런 동작에서 좀 바뀌어서 좀 더 우리 실험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실전 연습에서 선수별 연습 장면을 촬영하고 수시로 분석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나오면 손 풀고 이거 뒤로 이렇게 빠진다니까. 스텝이 뒤로 빠지니까 부러지게 나갈 수도 없다니까. 이게. 선수들이 실전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을 보니까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좀 이렇게 잘 생각이 나십니까? 직접 하는 입장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영상으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서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겠다, 뭐 움직이는 각을 더 크게 해야겠다 이런 피드백을 영상에서 주로 많이 받을 때도 많아요. 영상을 보고 분석하는 일들이 어떤 실력 발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평소에 보완하지 못했던 점을 영상에서 보고 더 생각하고 다음번에 할 때 실전에 더 적용할 수 있어서 제 씨름 실력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날 전국 장사 씨름 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1년간의 여정을 소화할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 좋은 성적으로 영동을 널리 알리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오늘 함께 하루를 보내보니까 2022년도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동군청!